영등포구 신길동의 큰 길, 도신로를 따라가다 보면 널따란 오거리를 만나게 됩니다. 이곳에서 주택가로 들어서는 초입엔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운 대신시장이 있죠. 장사가 착 됐어. 하나도 빈자리가 없었어, 여기는. 장사리가 다 개천이잖아. 도로변에 개천. 개천부지를 지금 다 막고서 그 개천을 위에다 다 이렇게 집을 다 늘려. 개천길을 메우고 지어진 까닭에 사다리꼴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설이 있는데요. 이곳의 특징은 시장 건물 위에도 있습니다. Y자 형태로 지어진 대신 아파트가 그것입니다. 와이자형 아파트의 좌우 빈 공간은 주차장. 1층 상가와 독립된 길로 차들이 들락거리는데요. 주차장이 바로 상가의 옥상인 셈이죠. 이런 형태적 특징 때문에 1층에서 보면 아파트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져 상가 아파트이면서도 주거와 상업이 분리된 독립적인 아파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. 대신 아파트의 독특한 면은 또 있습니다. 이 Y자형의 중심에 계단이 있는데 반층씩 얽갈려 있습니다. 층이. 그래서 그 남쪽에 해당하는 곳이 3층이고 북쪽에 해당하는 곳이 4층인데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. 그리고 그 일반적인 다른 건물에 비해서 이 계단실이 굉장히 환하고 개방적이에요.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방식의 스키플로어를 공동주거에 사용한 거 그것도 이 대신 아파트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. 이외에도 원래 계획했던 고층에서 저층으로 변경되며 설치되지 않은 채 평면도에서만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.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가 아닌 붉은 벽돌 외벽과 주차장 구비 등 고급 아파트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요. 당대 실험적 시도가 이뤄진 것 외에도 이곳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. 시장과 아파트의 형태적 분리는 재난에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. 큰 화재였지만 아파트까지 집어삼키지 못했던 겁니다.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. 피해를 본 지하와 1층 시장부 골조 등 보수공사를 거쳤지만 건물은 상당히 약해졌고 버텨오던 건물은 노후화와 맞물려 1996년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. 2015년 정비사업 계획안이 통과된 후 대신시장과 함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대신아파트. 40여 년 전 새로운 주거 유형을 시도한 이곳이 다시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기다려집니다.